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에 대한 기록은 여덟 가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모분집, 가정집, 주찬, 주방문, 요로, 조선 무당 신식 요리 제법, 산가 요록 이렇게 여덟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모근집, 이색, 14세기 구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큰 아들이 집에서 금방 데운 술을 맛보다 술맛이 좋아도 오래도록 보관하기 곤란한데 끓여놓으면 한여름에도 상하지 않는다네. 우리 집은 빚자마자 금방 모조리 마시는데 오늘이야 오래 두고 마실 계책을 알아두다. 가라앉기 이전이니 색깔을 어떻게 따지려만 술을 따라 올릴 적에 벌써 향기가 진동하네. 석잔을 냉큼 들이켜니 정신이 날아갈 듯 동승과 빙어의 맛도 아마 이보단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은 술을 오래 끓인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집 이곡 14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울금으로 달인 술 감치면서도 순수하고 나물국에 향긋한 밥 온갖 양념 다 갖췄네. 동방은 전준 귀신에게 참가하겠지만 나는야 고기 구워 귀한 손님 드려야지. 취하면 모자 삐딱한 채로 다시 번갈아 춤추리니 산이 탈을 토하면 하나도 손뼉을 치며 웃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주 주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후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청주 한 병에 황납 꿀벌품인 물 황납을 두 잔, 후추간과 한 잔을 넣고 병잎을 단단히 봉한 다음 그 위에 젖은 쌀한 우큼 얹어 중탕에서 끓인다. 그 쌀이 밥이 되면 다된 것이니 내어서 차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좋은 청주 한 병에 황납 두 잔, 후추 간것한 잔을 넣고 병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2. 그 위에 젖은 쌀한 줌을 얹어 중탕에서 끓인다. 3. 쌀이 밥이 되면 술이 완성된 것이므로 차게 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하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청주 다섯 대야에 후춧가루 세돈과 황밀 세돈을 얇게 쳐며 넣고 병의 입구를 막아 중탕하여 달인다. 미리 다 넣거든 내었으라. 여름은 더 좋다. 후추는 적어도 괜찮으니라. 조리법입니다. 후추는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병이 필요합니다.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먼저 물기가 없는 항아리를 준비하여 술 5병을 담는다. 2. 광목회 1개, 비진비 후추 5개, 맑은 꿀 1잔 등을 모두 항아리에 넣고 유지로 기름종이 유지로
콩을 잘 밀고 간다. 3. 항아리를 가마솥에 넣고 끓는 물이 반만 올라오게 붓고 달인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솥이 필요하고요. 요렇게 두 번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술 3병, 후추 7냥, 맑은 꿀 7잔, 대추살 7전을 함께 넣고서 땔감나무 50근이 다탈 때까지 끓인다. 조리법 1. 좋은 술 3병, 후추 7냥, 맑은 꿀 7잔, 대추살 7전을 함께 넣고서 불을 뗀다. 2. 술이 다 고아질 때까지 끓인다. 땔감나무 5근이 다탈 때까지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땔감나무 50근이 필요합니다. 조성문장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는 이 술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이며 중국에서 오래전에 내려온 방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맑은 술한 병에 호두와 황미를 사기 항아리에 담는다. 2. 솥 안에 물을 부은 후 항아리를 줄에 달아매고 물에 띄워 오래 끓인 다음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기 항아리 솥이 필요합니다. 선가요록 전순위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딸내 말을 쓴다 해서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밀납도전 5푼, 백단향 8235, 목향 1푼, 후추 2푼 5호, 계피 1푼 1245, 진피와 청양은 1푼 1245, 이상의 약재를 술 5병과 함께 항아리 담는다. 2. 항아리 꿀을 두련지와 기름종이를 겹쳐 봉하여 단단히 맞고 중상하여 끓인다. 완성되면 꺼내 조금 찬 곳에 두었다가 개봉하여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 도련지, 기름종이가 필요합니다.